안녕하세요, 리버 쌤입니다. 여러분,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된 기사 나올 때마다 제 얼굴 좀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 올리버 쌤 잘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되게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어요. 근데 보면 볼수록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잘로 유명해진 기념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왜 이 바이러스 더 잘 퍼지는지 좀 뭐 뉴스에 잘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예, 재밌겠죠? 삼촌, 식구 사 왔어. Oh, thank you very much, man. 삼촌, 잠깐만. 근데 얼굴에 그게 뭐야? 얼굴 왜? 아, 마스크 썼지. 왜 그래? 왜 마스크 써? 지금 당장 벗어. 삼촌 왜 그래?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꼭 마스크를 써야지. 아, 그거 엄청 비싼데 무슨 심하면. 하, 삼촌도 마스크 좀 써라. 오, 잠깐만.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한 거야? 이미 정부가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올리버도 나한테 와서 정부랑 똑같이 무슨 빅바더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?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.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으면 무슨 공산주의 나라로 고고싱. 오케이? 진짜 아닌 것 같아. 여기는 완전 free country. 오케이? 그러니까 leave it or love it. 예하!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. 어떤 뭐 다이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다이소에 있는 경비 아저씨, 예, 미국에서 다이소 경비 아저씨 있어요. 아마 좀 위험한 동료나 봐요. 아무튼 경비 아저씨가 고객님한테 입으세요, 좀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고객님이 그거 막 안 좋아해서 바로 총을 꺼내서 그냥 뱅뱅뱅 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솔직히 이거 말씀드리기 좀 많이 부끄러워요, 이런 거.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아마 깊이 모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. 미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런 authority, 권력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. 그런 뭐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, 정부 등등.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이런 되게 이상한 컨스피리시 있어요.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사람들을 더 열심히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뭐 그거 해야 돼, 여기 들어오면 해야 돼, 그런 거 듣자마자 바로 그냥 폭발한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예, 한국이랑 아주 다르게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약간 뭐 통일 같은 거, 뭐 우리는 한민족, 우리는 뭐 서로를 위해서 뭐 하자 이런 마인드 아니라 이거 나를 위해서 한다, 너를 못 믿겠어, 약간 그런 신뢰 떨어진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, 안타깝게도 미국에서. 네,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마스크가 약간 심벌된 거예요. 약간 정치 색깔.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약간 좌파, 안 쓰면 우파. 네, 물론 중간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. 뭐 우파적, 좌파적, 더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. 이렇게 막 우리는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, 무슨 코로나가 정치색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약간 완전 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에이, 내가 삼촌을 사랑해서 쓴 거야. 안 쓰면 많이 엄마, 다른 친구들 다 아파질 거잖아. 그러니까 삼촌도 제발 좀 좀 써. 그래, 공산주의를 위해서 아니라 얼굴 사랑해서 그냥 참겠습니다. 오, 없으니까 이 냄새 참. 완전 역겨워. 그리고 숨쉬기 진짜 너무 힘들다.
나 좋은 아들 있어. 오끄덕끄도 오고. 오야. 사람들이 나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. 삼촌, 마스크 왜 그래? 오, 업그레이드 했어. 어때? 괜찮지? 이제 숨 잘 쉬어집니다. 예하! 아마 여러분이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유명한 잘 보셨을 것 같아요. 그 미국인들 그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기 바로 막 엄청 큰 구멍 있더라고요. 그거 보셨죠, 여러분? 진짜 제 생각엔 그 사람들은 아마 무조건 마스크 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. 지역. 왜냐면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. 어떤 지역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. 그래서 아마 억지로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로 시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여러분, 미국에서 뭐 서양에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여러분 아마 옛날 그 웨스턴 영화를 보시면 거기 은행 들어가서 그 뭐라 그러지? 그 강도 같은 거 있잖아요. 로버스. 무조건 이렇게 얼굴 가려요. 네. 그리고 미국 CCTV랑 관련된 뭐 무슨 편의점 강도 같은 거 보시면 무조건 그 사람 막 똑같은 그런 마스크잖아요. 그거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. 똑같은 마스크고 뭐 안경이랑 같이. 그래서 마스크랑 관련된 이미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 조금 달라졌겠지만 아마 3개월 전에 마스크 쓰고 은행에 들어갔으면 아니면 거기 안에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그냥 총 꺼내고 입으세요 뭐 누우세요 뭐 저한테 시비 걸었을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거기 가서 그냥 웨스턴 뱅크 로버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조금 달라졌겠지만.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어이없는 것은 여기 미국에서 그 코로나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 미국 CDC 그 정부랑 관련된 부 미국 사람들한테 아 마스크 쓰지 마. 마스크 써도 효과 없어. 효과 별로 없어. 처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아 그래? 그럼 마스크 안 써도 되겠네.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보다는 아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? 정치적인 얘기 왜 해? 그 사람 보면 좌파야? 아 왜 그래? 아 난 정부 싫어?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. 한국 좀 부러워요. 뭐 한국이랑 다른 많은 나라 좀 부러워요. 특히 한국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알기론 그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병 있고 우리는 다 이거 이겨내고 싶고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냥 일단은 이 바이러스 좀 이겨냅시다. 마스크 다 쓰고 서로 뭐 챙겨주고 막 그렇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그런 무조건 갈등이 있으니까 잘 안 됩니다. 예. 100 dollar bill, damn! $100 bill. 이제 나는 손톱에 타고 마스크 썼으니까 안심하고 깎으러 먹을 수 있겠다. 그여 봅시다 뭐 있는지 봅시다. 그 사도바 우 진짜 오랜만이네. 이거 오래 하나 둘셋어나이어 괜찮아 5 second rule. 진짜 맛있네. 잠깐만. 조금 갑자기 아 해진 것 같아. 이거는
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건데 솔직히 저는 이거 생각 못 해봤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. 아,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잘 안 걸렸군요. 집에 들어갈 때 무조건 흰발 벗어서 그래요. 와, 천재 같아요. 생각 못 해봤어요. 뭐 마스크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흰발 안 벗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마스크는 건 절대 없네요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어, 사장님이야. 아, 미안. 아, 그렇잖아. 혹시 그 수영복 좀 빌려줄 수 있어? 수영복? 왜? 얘기 안 했어. 아, 그 무슨 재미는 코로나 파티 있어. 거기 가서 그 코로나 환자들 많았어. 같이 막 춤추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보보도 하고. 예하! 뭐? 어디 간다? 어떻게 그런 미친다고 할 수 있어? 선전 거기 가면 무조건 아파질 텐데? 왜요? 그게 바로 목적이야. 거기 가서 그 바이러스 걸리면 내 면역력 채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난 걸릴 수도 없고 너도 걸리게 되면 더 안전한 세상 만들 수 있어. 어차피 우린 되게 젊고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. 헤이! 너 나랑 같이 갈래? 재밌을 거야. 이거 아마 제일 어이없는 것 같죠? 여러분 진짜 어이없어요. 이건 코로나 파티. 근데 진짜 실전이다. 제 생각엔 아 그 수두병 있잖아요 여러분. 보통 한국에서는 아기 때 그 예방주사 맞잖아요. 그 수두병을 위한 예방주사. 그래서 사실 안 걸려도 되잖아요. 그 주사만 맞으면. 여기 미국에서는 물론 맞는 사람이지만 아주 예전부터 그 치킨팍스 파티라는 개념 있었습니다. 지금도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 동네 한 아이가 그런 수두병 걸리면 아직까지 걸리지 않은 친구들한테 불러서 야 이리 와, 우리는 지금 오늘 약간 파티 할 거야. 수두 파티. 그래서 애들이 어, 와 재밌겠다 다 가서 다 결국 그냥 걸려요. 특히 요즘 사람들이 약간 뭐 굉장히 그 예방주사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. 이것도 이 사람들 논의에다라면 정부가 예방주사를 통해서 시민들을 컨트롤하고 싶다, 통제하고 싶다. 예, 아주 슬프죠 여러분. 그래서 아예 예방주사 피합니다 여러분.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코로나 파티 하고 있습니다. 뭐 어차피 언젠가 코로나 걸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냥 나는 어차피 젊고 건강하니까 가서 그냥 뭐 걸리면 되겠지 뭐. 그래서 가서 음악 듣고 아마 코로나 맥주도 마시고 뭐 그냥 걸려버려요. 한번 걸리면 면역 엄청 좋아지고 다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뭐 그 사람 논리 이해하지만 문제는 약간 좀 나이 있으신 할머니한테 옮길 수 있잖아요. 아니면 뭐 암 환자한테, 아니면 뭐 저한테, 그리고 저는 뭐 친구의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할 때 그 할머니한테 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잘 퍼지는지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곡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답답해요. 이건 무슨 국뽕 파는 것처럼 들리지만 한국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. 그냥 통계에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. 너무 한국 가고 싶은데 들어봤는데 한국, 제가 한국으로 지금 가면 무슨 2주 동안 거기 그 격리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그동안 막 맛있는 거 먹여준다고 들었고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비행기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. 이따가. 네,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. 그러나 다들 파이팅. 아직 파이팅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같이 이겨냅시다. 파이팅. 여러분 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도 하시고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혹은 좀 재미있는 기사 같은 거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주세요. 읽고 싶어요. 그럼 다음에 봐요.
빠잉.